I'm doing alright without you, baby.안녕하세요, 민카롱입니다. 오늘은 샵에서 전문가의 손길을 거친 듯한 맑은 물광 피부 표현과 선명하고 깔끔한 아이 메이크업을 해볼 건데요. 디테일을 살린 꿀팁들 많이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세요. 첫 번째로는 눈썹 정리부터 시작하고 갈게요. 준비물이 세 가지 필요한데 다이소에서 파는 스크류 브러쉬, 눈썹 칼, 작은 가위 세 개 다 다이소 제품이고요. 이 스크류 브러쉬를 사용해서 눈썹 결을 깔끔하게 먼저 정리해주세요. 그 다음 눈썹 칼 사용해서 조심조심 필요 없는 잔털들 제거. 그 다음에 이 스크류 브러쉬로 눈썹 결을 이렇게 내려보세요 한번. 그럼 유난히 이렇게 좀 긴 친구들이 있거든요. 코털 가위라고 부르죠? 이걸로 이 내려놓은 기장을 잘라주세요. 그리고 다시 빗으로 쓸어서 정리. 이렇게 해주면 눈썹 그리고 나서 엄청 깔끔하게 연출이 돼서 무조건 메이크업 시작 전에 이렇게 해주시고요. 깨끗한 피부 표현을 위해서 눈썹과 함께 정리해줘야 되는 털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이 인중 솜털입니다. 저는 원래 인중 솜털이 거의 없는 편이었는데 요즘 따라 신경이 쓰여서 여기를 눈썹 칼로 제거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확실히 제거를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밖에서 봤을 때 많이 나더라고요. 제거를 안 해줬을 때는 여기가 왠지 푸릇푸릇하게 화장이 좀 뜨는 것 같고 그래서 요즘은 필수로 정리를 해주고 있는데 이 눈썹 칼 있죠? 요거를 약국에서 파는 이런 알콜 수압으로 깔끔하게 닦아서 소독해주세요. 피부는 굉장히 예민하다 보니까 잘못하면 트러블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꼼꼼히 닦아주시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인중에 있는 솜털들을 싹싹싹 긁어내줄게요. 살살. 저는 특히나 여기 입 주변에 솜털이 좀 있더라고요. 이렇게 해주면 털 정리는 깔끔하게 끝났고요. 눈썹 칼 사용하실 때 얼굴이 베이지 않도록 조심조심 해주셔야 돼요. 자, 지금부터는 맑고 촉촉한 피부 표현을 위해서 기초 케어 꼼꼼하게 들어갈 건데 우선 첫 번째로 토너 패드로 얼굴을 깔끔하게 닦아줄게요. 이제 촉촉한 모공 케어템들 발라줄 건데요. 제가 요즘 노화를 늦추기 위해서 모공 케어에 엄청 신경 쓰고 있잖아요. 나이가 점점 먹으면서 모공이 좀 이렇게 늘어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요즘 정말 모공 케어에 열심히 신경 쓰고 있는데 제가 데일리 모공 케어템으로 잘 사용하고 있는 바이오일보의 콜라겐 세럼 오늘은 요거 발라줄 거예요. 이 제품은 제가 예전부터 꾸준히 사용해오던 세럼인데 이전에는 우리 머랭이들한테 요 세럼으로 추천을 드렸었죠? 바이오일보의 콜라겐 리모델링 라인으로 새롭게 리뉴얼이 되었어요. 기능적인 부분에서도 많은 부분이 업그레이드가 됐다고 하는데 기존 세럼은 세로 모공만 집중적으로 케어를 했대요. 근데 리뉴얼된 제품은 세로 모공은 물론 가로 모공까지 같이 케어가 가능하다고 해요. 그리고 리뉴얼된 제품이 모공 타이트닝 효과가 훨씬 뛰어나대요. 이전 제품에는 되게 미세한 캡슐이 있는데 이게 보습 캡슐이었다면 리뉴얼된 제품은 이 캡슐이 콜라겐 캡슐로 변경이 됐어요. 이 미세한 콜라겐 캡슐이 피부에 녹아들면서 모공을 쫀쫀하게 교정을 해준다고 하는데 제형감은 정말 산뜻하고 촉촉하고요. 제가 이 세럼을 좋아하는 이유가 수분감 넘치게 촉촉한데 모공이 착 정말 자연스럽게 타이트닝이 돼요. 모공 세럼이 이렇게 촉촉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모공템 고를 때 너무 쫀쫀해서 건조한 제품은 못 쓰고 이렇게 촉촉하게 수분감 넘치는 제품은 골라 쓰는데 얘는 정말 사용감이 편하고 꾸준히 사용했을 때 뭔가 늘어져 있던 모공이 되게 달라붙는 그런 효과가 딱 느껴지더라고요. 이거는 딱 메이크업 했을 때 크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피부에 다 흡수시켜주고 나면 끈적임은 없는데 촉촉하면서 쫀쫀하게 마무리가 돼요. 그 다음 세럼과 함께 사용하면 효과가 더 좋은 바이오일보의 콜라겐 리모델링 크림 발라줄 건데요. 진짜 모공이 처지면 어딘가 늙어 보이면서 메이크업이 들뜨기 쉽잖아요. 그럴 때마다 저는 바이오일보의 이 모공템들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주는데 며칠만 꾸준히 집중적으로 발라주면 정말 쫀쫀한 피부결을 연출할 수 있거든요. 이 크림도 제가 꾸준히 열심히 사용을 해보니까 코 옆부분에 늘어진 모공이 많이 타이트해진 느낌이 들었어요. 보통 모공탄력 크림은 건성인 제 피부 에서 건조함이 너무 많이 느껴져서 좀 사용하기 불편했는데 이 제품은 모공 크림인데도 불구하고 보습감이 정말 뛰어나서 데일리로 편하게 사용하기 진짜 좋았어요. 크림도 세럼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콜라겐 캡슐이 미세하게 들어있고 제형은 수분 젤 크림 텍스처라서 엄청 촉촉하고 산뜻하게 발리면서 끈적임이 없어요. 피부에 꼼꼼히 흡수시켜줄게요.
베이스 메이크업 잘 먹으라고 이렇게 탱탱하게 스킨케어 해줬고요. 저는 꾸준한 홈케어로 모공 관리를 정말 열심히 해주고 있는데 저처럼 홈케어로 모공 관리하고 싶으신 분들 바이오일보의 콜라겐 리모델링 세럼과 이 크림 추천드리고 이 콜라겐 리모델링 크림이 5월 11일 토요일 단 하루만 올리브영 오늘의 특가 오특으로 30% 할인을 진행한대요. 모공 크림 필요하신 분들은 오특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이 세럼은 5월 한 달간 기획 세트로 판매하면서 할인까지 진행한다고 하니까 이 세럼 필요하신 분들은 5월 중에 꼭 구매하세요. 이 좋은 걸 또 저만 쓸 수는 없어서 구독자 선물 이벤트를 준비했어요. 바이오일보의 콜라겐 리모델링 세럼을 우리 머랭이들 30분에게 선물로 드릴 수 있게 되었는데 자세한 참여 방법은 밑에 더보기란에 적어둘 테니까 꼭 참여해서 받아가세요. 기초를 촉촉하게 해놨으니까 이제 물광 베이스 메이크업 들어갈 건데요. 오늘의 준비물은 두 개가 필요합니다. 바로 라텍스 퍼프, 물먹이인 스펀지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스파츌라, 이거 두 개 다 피카소 제품이거든요. 우선 선크림부터 발라줄 건데 샵에 가면 전문가 선생님들이 이런 선크림도 스파츌라로 얇게 펴발라서 스펀지로 두드려주시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손등에 선크림 덜어준 다음에 피부에 얇게 펴발라줄게요. 그리고 물먹인 스펀지로 팡팡팡. 이제 컨실러를 먼저 발라줄 건데요. 붉은기가 들어가 있는 컨실러 사용해서 이 다크서클 부분 얇게 가려주고 커버가 되는 컬러 사용해서 잡티 부분 톡톡톡 꼼꼼하게 가려줄게요. 마찬가지로 퍼프로 블렌딩 톡톡톡. 메이크업샵 선생님들마다 스킬이 좀 다르시긴 한데 대부분 이렇게 컨실러까지만 얇게 깔아두고 아이 메이크업을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 베이스 메이크업을 들어가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아마 아이 메이크업을 하면서 계속 이렇게 피부에 손이 닿으니까 발라둔 베이스가 까져서 깔끔하게 한 번에 표현하기 위해 그러시는 것 같은데 저도 오늘 그 방법을 따라서 아이 메이크업 먼저 진행할게요. 자연스러운 눈썹 먼저 연출할 건데요. 아까 사용했던 이 스크류 브러쉬 오늘 활용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내 머리카락보다 밝은 톤의 이 브로우 카라 사용해서 스크류 브러쉬에 싹싹싹 묻혀주세요. 브로우를 그리기 전에 브로우 카라 사용해서 눈썹 톤을 라이트하게 살짝 빼줄게요. 그 다음 아이브로우 사용해서 눈썹 사이사이 빈 부분 있죠? 자연스럽게 한 올원을 채워주고 눈썹 길이는 자연스럽게 연장. 오늘 아이 메이크업은 뽀용한 코랄 톤으로 연출해 줄 건데요. 베이스 컬러 널찍한 베이스 브러쉬에 묻혀서 눈두덩이 전체 애교살 삼각존까지 발라줄게요. 옆에 있는 스킨톤의 라이트한 컬러 요거 같은 브러쉬에 묻혀서 눈두덩이 가운데 부분 살짝살짝 발라주고 같은 컬러 애교살에도 살살살 발라줄게요. 그다음 살짝 핑크기가 들어간 컬러 묻혀서 눈꼬리 뒷부분과 삼각존 은은한 붉은기 넣어주고 눈 앞머리도 살짝 발라서 여리여리한 음영. 여기 있는 붉은기가 들어간 컬러랑 음영 컬러 두 개 같이 섞어서 중안부가 짧아 보이는 언더 음영 살살살 채워줄게요. 부드러운 음영 컬러 총알 브러쉬에 묻혀서 눈꼬리 뒷부분과 삼각존이 더 길어 보이도록 살살 발라줄게요. 이제 뷰러로 위아래 속눈썹 꼼꼼히 씹어주고 깨끗한 스크류 브러쉬 하나 꺼내서 속눈썹 결을 깔끔하게 빗어줄게요. 이제 아이라인을 그려줄 건데 전문가분들은 대부분 이런 젤 라이너를 사용하시더라고요. 이런 거 아니면 리퀴드 라이너. 조금 더 디테일하고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어서 이런 거 사용하시는 것 같은데 확실히 이런 젤 라이너로 아이라인을 그려줬을 때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느낌이 나서 좋더라고요. 정말 얇고 선명하게 그려볼게요. 우선 점막부터 얇게 채워주세요. 눈꼬리는 올리든 내리든 상관없이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대로 연출하면 되는데요. 저는 올려볼 거예요. 대신 포인트는 눈꼬리 끝이 정말 얇고 깔끔하게 그려주기. 얇고 긴 게 포인트인데 제가 오늘 또 꿀템 소개해드릴게요. 저도 데일리 메이크업 할 때 되게 평소에 잘 쓰고 있는 건데 이 샵 가면은 이런 거 진짜 많이 쓰시거든요. 쿠팡에 입수시개 면봉 검색하면 엄청 저렴하게 살 수 있어요. 하나 딱 꺼내서 아이라인 그려둔 거 있죠. 이 끝부분을 깔끔하게 닦아서 라인을 섬세하게 연출할 수 있는 꿀템이거든요. 퀄리티 좋은 아이 메이크업 연출 원하시는 분들은 이거 꼭 사세요. 이런 느낌으로. 이제 샵에서 많이 쓰는 아이돌 가닥 속눈썹 샵 메이크업 포인트는 이 속눈썹이 정말 깔끔하게 하나하나 올라가 있는 거죠. 요거를 하나씩 쫑쫑쫑 예쁘게 붙여줄게요. 이렇게 열심히 붙여놨는데요.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 투명 마스카라를 사용해서 가닥 속눈썹 결이 더 선명해 보일 수 있도록 가닥가닥 뭉쳐줄게요. 끝부분
부분이 퍼지지 않도록 일자로 뭉쳐지는 게 중요하고 좀 잘 안 뭉쳐진다 싶은 부분은 트위저 사용해서 쫑쫑쫑 집어주시면 돼요. 양쪽 비교해봤을 때 확실히 투명 마스카라로 뭉쳐진 쪽이 훨씬 깔끔하죠. 아이 메이크업 이어서 가장 어두운 컬러 얇은 브러쉬에 묻힌 다음 라인 그려놓은 거 있죠? 이거 위에 덮어주면서 자연스럽게 살짝 길게 연장. 브러쉬의 남은 양으로 삼각존도 눈꼬리가 길어진 만큼 채워줄게요. 언더음영도 살짝 한 번 더 잡아주고 이제 애교살 포인트 강조해볼 건데요. 여기 있는 이 컬러 얇은 포인트 브러쉬에 묻혀서 최대한 얇게 언더음영 밑으로 발라줄게요. 같은 컬러 눈두덩이 가운데 부분에도 톡톡 발라서 입체감을 더해주고 조금 더 입자가 큰 글리터 네 번째 손가락에 묻혀서 눈두덩이 가운데 위쪽 부분에 톡톡 발라줄게요. 완전 위쪽. 이제 애교살 스틱 사용해서 그 샵 특유의 그 애교살 뿜뿜한 느낌 연출해줄 건데요. 이 제품 그냥 애교살에 쓱 발라도 너무 예쁘지만 조금 더 디테일하고 얇게 연출하기 위해서 브러쉬에 싹싹 덜은 다음 애교살 가운데 부분 위주로 아주 얇게 발라줄게요. 이렇게 애교살 발라둔 거에 한 번 더 하이라이터 같은 영역에 올려줄게요. 살살살. 이제 언더 마스카라를 자연스럽게 해줄 건데요. 마스카라 하기 전에 정말 깔끔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아까 썼던 이쑤시개 면봉 있죠? 요거 뒷부분 라이터로 조심조심 달군 다음에 화상 입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조심조심 언더 속눈썹 결을 밑으로 정리해줄게요. 그 다음 자연스러운 브라운 컬러의 마스카라 언더 속눈썹 가운데 부분 위주로 살살살 발라준 다음 트위저로 깔끔하게 정리해줄게요. 아이 메이크업 마무리 단계로 핑크빔 글리터 요거를 언더 속눈썹 뒤로 들어가서 정말 얇게 살짝만 콕콕 찍어줄게요. 얼핏 보면 살짝 눈물처럼 보일 수 있게 이렇게 해주고 눈두덩이 가운데 부분에 콕콕 찍어서 네 번째 손가락으로 톡톡톡 펴발라주기. 이렇게 해주면 샵 메이크업 특유의 분위기 낭낭하게 낸 선명하면서도 깔끔하면서도 화려한 아이 메이크업 완성! 이제 샵에서 받은 듯한 물광 피부 표현 가볼 건데요. 우선 오늘 쓰는 게 되게 많아요. 메이크업샵 선생님들은 쿠션을 잘 안 쓰시고 이런 파운데이션을 되게 여러 개 섞어 쓰시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좀 촉촉한 제형의 파운데이션 이렇게 짜주고요. 다음 매트하지만 지속력이 좋고 컬러가 상아빛이어서 예쁜 파운데이션.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물광 피부 표현을 촉촉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섞어 쓰면 좋은 연작 베이스 프렙 이렇게 믹스를 해줄게요. 스파츌라 사용해서 믹스. 그 다음 피부에 이 스파츌라 사용해서 정말 정말 얇게 발라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얇게 발라서 물먹인 퍼프로 찹찹찹. 커버력은 무시하고 진짜 일단 얇게만 깔아줄게요. 얇게 여러 번. 저는 세 번 정도 발라줄게요. 이렇게 정말 얇게 여러 번 레이어링해서 베이스를 발라주고 커버가 필요한 부위에는 다시 컨실러 작업 들어갈게요. 샵에서 메이크업 받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정말 다른 디테일이 피부 표현이거든요. 근데 그 피부 표현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진짜 얇은 베이스 메이크업. 그걸 하려면은 우리가 평소에 하듯이 쿠션으로 여러 번 두드려서 커버를 하는 게 아니라 쿠션을 쓰든 이런 파운데이션을 쓰든 진짜 얇게 깔아주고 커버가 필요한 부위는 이렇게 컨실러를 계속 덧칠해주는 거거든요. 정말 얇고 예쁘게 피부 표현된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하는 게 오래 걸려서 힘들긴 하지만 시간을 투자한 만큼 정말 결과가 좋아서 우리 머랭이들 중요한 날이나 내가 오늘 시간을 좀 쓰더라도 피부 표현을 예쁘게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방법 꼭 사용해보세요. 피부 표현을 정말 얇게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속광, 물광이다도 막상 만져보면 끈적임이 별로 없거든요. 이렇게 곰들여서 베이스를 했는데 이 광을 파우더 처리를 해서 죽여놓으면 너무 아깝잖아요. 파우더 처리를 얼굴 전체에 하는 게 아니라 쉐딩 들어갈 부분, 윤곽 부분에만 살짝살짝 해줄게요. 그리고 광이 나면은 안 예쁜 팔자 부분 있죠? 코 옆과 팔자 부분 살살살 살짝만 파우더 처리. 쉐딩은 자연스러운 그레이 브라운 컬러 사용해서 턱 라인 자연스럽게 잡아주고 여기 구렛나루 부분 있죠? 여기도 꼼꼼하게 채워주세요. 경계지지 않게 자연스럽게 콧볼 부분도 잡아주고 눈썹과 콧대 사이 이 부분도 자연스럽게 음영감. 저는 오늘 앞머리를 넘길 거라서 헤어라인도 찹찹찹 채워줄게요. 맑은 핑크빛 볼을 연출하기 위해서 치크는 이렇게 두 가지 크림치크 섞어서 올려줄게요. 스펀지에다가 이렇게 묻혀서 톡톡톡
톡톡. 웃을 때 튀어나오는 볼 부분 위주로 널찍하게 퍼뜨려주기. 턱 끝에도 살짝 콕콕, 코끝에도 콕콕. 이제 자연스러운 컬러감의 립라이너 사용해서 입술 오버립으로 확장해주고, 안쪽에는 핫핑크 컬러감의 광택 틴트 브러쉬에 묻혀서 안쪽으로만 소량 톡톡 발라줄게요. 정말 얇게 발라줬는데 청순하게 예쁘죠? 광택 글로스를 또 립브러쉬에 묻혀서 입술 가운데 부분이랑 입술 산 위주로 도톰하게 올려줄게요. 마무리로 핑크빔 하이라이터 총알 브러쉬에 묻힌 다음 코끝에 살짝 톡톡, 콧대 가운데 부분 톡톡, 그리고 여신존. 앞머리를 넘기고 다니시는 분들은 여기 눈썹 밑 있죠? 눈썹 끝부분에 살짝 얇게 발라주면 피부가 되게 좋아 보이거든요? 이렇게 해주면 디테일 살려서 완성한 메이크업 끝! 제가 머리 빠르게 정리해보고 올게요. 이렇게 우아하게 깻잎머리까지 연출했습니다. 오늘 제가 영상에서 알려드린 포인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피부는 촉촉하게 기초 케어를 해두고, 베이스 메이크업은 정말 얇게 여러 번, 잡티는 컨실러로 따로 커버하기, 아이 메이크업은 화려하면서도 깔끔하게 속눈썹 쫑쫑쫑 이렇게 연출해주시고, 색조 메이크업 보시면 아시겠지만 웜톤 쿨톤을 자연스럽게 섞어줬어요. 우리 머랭이들이 이렇게만 따라하시면은 샵 가는 비용 아끼는 거예요. 샵에서 메이크업 받으면은 저렴하게는 몇만 원대부터 비싸면 몇십만 원대까지 하는데 내가 하면 공짜!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긴 해도 따라해볼 만하지 않나요? 진짜 시간을 투자한 만큼 실물로 봤을 때 정말 깔끔하고 퀄리티가 좋아서 중요한 날 이렇게 따라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번에 더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안녕!